네, 메시 AI, SL, 템즈 1, 페이퍼 1. 템플 1. 스피어맨 랭크. 스피어맨 랭크 문제를 풀때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예요? 이게 어차피 랭크가 이제 커다란 쪽일인지 작은 쪽일인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왜냐면은 작은 쪽을 일로 해서 작은 쪽들을 일로 해서 놔서 만든 RS하고 RS value하고 큰 쪽을 일로 해서 나온 RS value가 솔직히 똑같아요. 7.64가 1이야. 큰게 1이네. 그죠? 그러면 여기도 여기 1, 그다음 2, 3. 이거하고 지금 value가 같죠? 그런 거예요. 4.5의 min value. 4.5의 4.5. 그 다음, 포인트, in here, 6, 7, 8, 9, 10. 네, 이렇게 컴플리트하게 테이블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 RS 밸류를 구해달래요. 하자. 1, 2, 3, 4, 5, 6, 7, 8, 9, 10. 1, 2, 10, 4.5, 3, 4.5, 8, 9, 6, 7, 네. 메뉴 4, 1, 3, A, B. RS value는 0.5, 4, 1.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이제 이걸 관련돼서 relationship 지금 일단은 R value가 0.451이니까 뭐야 moderate 그렇죠? 근데 지금 C에서 내가 얘기해야 될게 뭐예요? 이 점이죠 이 점. 자 그러면은 하에 대한 내용을 더 써야 돼. C번에 정답을 쓰기 위해서 내가 moderate까지 썼어. 그래서 그렇죠? 이게 moderate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게 지금 파지티브 밸류잖아. 파지티브. 모드라이트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뭐 파지티브를 만약 센텐스로 바꾼다면 뭐라고 쓰면 돼? 롱 점프하고 롱 점프 랭크 인크리즈 하면 하이 점프 랭크 인크리즈 합니다. 어쨌든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이니까. 그런 센텐스를 추가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넘버 2. 오케이. 문제들이 겁나 길죠? AI스러운 건가? 자. Point H hot balloons inside the same time to observe it. Observers at top, 야, building at top하고 building at base에서 observer 네, 관찰하고 있어요. 여기가 40도고 여기가 57도일 때 네, 그림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다 나와 있고 자 이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AHB 어디를 구해달라고? 여기를 구해달래. 그죠? 일단 여기가 얼마? 90에서 57을 빼면 되죠? 33.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얼마? 50. 그리고 이거에서 이거 뺐을 때 뭐다? 그 50에서 33을 빼주면 17. 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calculate distance point B부터 H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달라. 내가 알고 있는 디스턴스가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BH, BA. 그러면 내가 요 삼각형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에 뭐? 사인으로. 그러면은 자, 구할 거 생각해 봅시다. 미분. BH over sin opposite angle. 이거 right angle이니까 90, 130. 그쵸?
is 뭐? 17 over 여기 156 over sin 17. vh 길이를 구하러 가면 되겠네. 메뉴 3인 x over sin 130 is 150 over sin 15이 되는 x를 구해줘. 근데 radian이 아니라 뭐? degree 409 3 significant figure. 방금 뭐한 거냐면 지금 막 입력값들이 더 많았고 좀 살짝 지웠어요. The hot balloon remaining constant height. height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move further away from the building. 지금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describe in a word the change of angle depression from the H to point A.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근데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Depression. 네, 그러면은 이 앵글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기 내려다보고 있는 게 Depression 이거거든 지금. 원래 게 이거야. 근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은 원래는 여기가 뭐야? 57인데, 누가 봐도 지금 뭐야? 줄죠? 지금 여기 앵글이 57보다 줄었어요.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얘기를 써달라는 거야.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1점. 네, 그러면 한마디만 쓰면 돼. Depression is 작아집니다. Decrease 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작아진다, smaller. 작아집니다, smaller, get smaller.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number two 끝. number three, financial mathematics. 네, 2022년 1월, the mina deposit 1000 bank account annual tax 4% compound monthly. 이렇게 하면 돼. At the end of January, at the end of month after that deposit, 100 the same account, and end of every month. 2024년. 자, 2024년, at the start of 2024년. 그러면 뭐야? 2 years. 2년이 지난 거야. 그쵸? 그랬을 때, get your answer to the decimal place. 전공은 다 알았고. menu 8. 1, 2, 12. 네. compound monthly니까. 그리고 annual interest 4. PV-1000. PMT-100. 이거 찾을 건데, 12, 12. PMT, PPY, CPY2. 577.43. 네, to the small place까지 이렇게 나타내달라고 한 거고 그 다음 문제를 읽어봤더니 find how many completed 5,000불이 되고 싶대. 그러면 누구를 바꿔야 돼? future value를 이거를 future value를 5,000으로 바꾸고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요거 n을 enter 36.4 months 36.5 months라고 써야 되겠네. 3 significant figure. 근데, 질문 자체에서 보시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게 complete. 이거보다 more than이 하는 complete months. 그러면 이게 36.5라고 쓰면 안 돼요. 반드시 37 months라고 쓰셔야 됩니다. 37개월 후에 5,000불이 됩니다. 까지 얘기하는 게 number 3. 숫자가 다르죠? 네, 숫자 다르면 그냥 뭐 방법 없죠. to sample인데 to sample인데 t test냐 아니면은
그냥 제트 테스트냐 정도인데 일단 스탠다드 디비전이 보여요. 아무데도 안 보이네요. 그래서 T 테스트를 해야 되고 carry above that the memory retention test, the mean squirrel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하고 몽골 사람하고 빌보어 사람 뭐 하여튼 이 사람이 뭐 hired in 할것 같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H0는 뮤비가 뮤 M과 같다. 그다음에 H1은 뮤 B가 뮤 M이었으면 좋겠다. 네. P-value to sample t test. 네. 왜? 스탠다드 디비전이 안 보여요. 스탠다드 디비전이. 나뭐 하나 안 썼다. 10개가 돼야 돼. 6가 안 돼. 됐고, 몽골리안. 메뉴 for one이 아니라 테스트. 스탯 테스트, 투 샘플 t 테스트 for 네, 데이터. A하고 B, 프리퀀시가 똑같고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U1이 U2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리고 풀은 무조건 yes. 네, 노인 케이스가 안 나와요. 네, p-value가 여기 있죠. 0.119. 그러면 뭐예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지금 C번의 정답이, 지금 보세요. C번의 정답이 2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결과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p-value인 0.119이 뭐보다 커요? 0.05. 그러면은 do not reject H0. H0를 reject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평균이 비슷합니다. similar 합니다. 그렇게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sentence 써주는 게좀 좋기는 해요. 네. 그걸 좀 좋아하고, 마크심 채점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냥 H0가 리젝됩니다라고 안 쓰고, 막, 그런 거 쓰는 거지. The bilingual people, the mean score of bilingual people is the same, the mean score of monolingual people?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sentence 쓰는 걸 좋아해. AI 채점하는 사람들 있죠. Number 5. Linear function. L1 is a tangent graph of fx at the point 3, minus 1. L2 given blah blah blah. 근데 L1과 L2가 perpendicular하다. L1의 gradient는 얘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2. 자, L1은 y plus 1 is 2x minus 3.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정리하시면 좋긴 한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Show that L2 not normal fx at the point P. 네, 그러면 3, 마이너스 3 이게 성립 안 하는 거 보여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 over 2 multiple 3. minus 5 over 2 is minus 8 over 2 is minus 4는 minus 1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폼을 바꿔, 아우, 쉣. 미안. 아, 여기서 멈추면 안 되네. 폼을 이렇게 달라고 했으니까. sorry. 큰일 날 뻔했네. y plus 1 is 2x minus 6. y is 2x minus 7. 예, 저렇게 바꾸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멈춰도 되거든요. 별다른 질문이 없다면. 근데 폼을 저걸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반드시.
써있는 그대로. 자, 뭐라고 써있어? When a brake of a car is a pull applied, the car continue to travel some distance before it completely stop. The stopping distance, the emitter, directly proportional. Square over speed. 그러면 뭐야? D is KV square. 근데 이거일 때 12.3이래. 이렇게 되면 K가 define 되겠죠? 가보자. 12.3 is K 50 square가 되는 K를 찾아줘. 그러면 K is 0.00492. D is 0.00492 V square.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K에다 저장. 나중에 또 써먹겠지. 이렇게 짚고. The police car uses this equation. Estimate the car exceeding the speed limit. A car found trouble 33. B가 33. After pulling, applying braking, complete stop. Use the equation. Part A, traveling brake velocity 찾으라는 거겠죠? Estimated speed. 갑시다. 요거 그냥 고스란히 갖고 와도 K 찾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이게 얼마라고? Distance가 33 그랬을 때 V 찾아줘. 네. AD 1.9. 킬로미터 per hour. 그거는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 그다음에 After brake have been the pull apply, identify one other variable besides speed that could affect stopping distance. 이것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1점이야. 아무거나 하나, 상식적으로. 뭐 도로의 상태, road material, 그 다음에 water condition, 그 다음에 뭐 friction, 마찰력, 그 다음에 뭐 wind resistance, 뭐 이게 뭐 진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은 사람에 대한 걸 쓰면 안 돼. 그러니까 slow reaction time 뭐 아니면은 초보 운전 an experienced driver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돼. 왜냐면 그거는 전제가 깔려. 그러니까 차 자체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니야. 차의 외부적인 영향을 써주시면 돼요. 차의 외부적인 영향. 차와는 별개의 문제. 차의 브레이크, 뭐지?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여기다 쓰면 안 돼. 알겠지? 그게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조사인데. 7. Well, single box, blah, blah, blah. 해서. 볼륨까지도 싹다 지금 했어요. Maximum possible variable k. x의 값은. 이거 15겠죠. 왜? 지금 30-2x가 positive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2x는 30보다 작아야 되고, x는 50보다 작아야 돼. 여기는 의미가 없고, 여기는 더 키니까, 그쵸? 24가 되니까, K 값은 15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find value of x, maximize volume. 뭐, 그럼 이거는 내가 할게 아니라는 거지. 다 지우고, 14 minus 2x, 30 minus 2x. 0부터 15. 아이고. 하고 메뉴 프로 준핏 하면은 맥시멈 여기 있죠? 그러면 메뉴 아날리시스 그래프
맥시멈. 자, 잡아갑시다. 6. 6 is 6. 선생님, 이거 워크아웃 그냥 저게 끝이야. 너무 그냥 워크아웃에 목매지 마. 이게 끝이네. 자, a second pass, 48 by the card board is damaging, stripped 2 cm wide. Must be removed from the all four side. Box will construct similar manner from the remaining card board.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이네 개의 면에서 전부 다 뭐가 됐다고? 이식, 그쵸? 2가 전 빠져야 돼. 그러면은 48 마이너스 4 해서 44cm by 얼마? 26cm. 네. 30마이너스 4, 26. 네. 요거 가지고 맥시멈 파서블 볼륨 하면은 이제 아까 내가 위에서 적어놨던 이식에서 누구를 바꾸면 되는 거야? 요것만 바꾸고 맥시멈 파서블 볼륨이니까 이번에 볼륨의 값을 구해야 돼요. 모아서 얼마? 26 얼마? 44. 네. 그럼 알아서 고쳐줘. 보면은 5.18이고 5.28, x가 5.28이고 그때의 볼륨은 2.73. 이게 잘안 보이면은 일로 넘어와서 F1, Y.28 이렇게 쳐서 네, 쓰셔도 돼요. Volume은 2730. 네. 단위는 안 쓰더라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큐브 센티미터. 자, number 8. 자, passive entropy is a measure of predictability. Computer password. The higher entropy, more difficult to guess the password. Between the password entropy P하고 number of guess G하고 이런 관계가 있대. Calculator P, password take. 자, 그러면 메뉴 3이야. 저거 그냥 이렇게 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이렇게 해서 log 10. 하고 콤마 누구 찾는 거야? B 찾는 거야? 네, 뭐라고 얘기하겠지? 왜? G에 넣은 게 없으니까. 5000을 G에다 넣어. 식은 저렇게 낸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냥 찾으면 돼. 2.3. 그리고 요거는 요 로그만 저로 넘기면 되죠. G is 10, 0.301p. 큰 그게 있는 건 아니에요. The find the number of gas entropy 28 그랬을 때 G 찾으란 거지. 펑션 바꾼 걸로 G 찾으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돼? 28을 이번엔 P에다 저장. 그리고 한 다음에 일로 와서 뭐라고? G 찾아주세요. G. 그럼 저기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 2.70, three significant figure, 10에 10, 8. 이렇게 expression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쓰리. 잘못 썼죠? 2.68인데. 저렇게 써고 나 70라고 했지? 9이 올라가니까 2.68이에요. 그래. 자, there are point graph GP 0.1. 0.1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GP가 요 공식에서 P가 0일 때 G는 1이다. 뭐야? 엔탈피가 0이면, 만약에 password 엔트로피 is 0면 뭐야? 우리 생각할 필요 없이 패스워드는 그냥 아는 거다. 게스트 이즈 온리 원. 이렇게 한마디로 써주시면 되겠죠. P가 0일 때 G가 0이다. 그냥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문장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인테그레이션 문제인데 약간 귀찮은. 딱 대놓고 trapezoid rul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height가 얼마? 10. 10 over 2, 그쵸? 2분의 1 하고 뭐야? f0 plus 2배 f10 F20, F30 하고 F9. 너무 안 붙였어. 10 over 2 F0 plus 2배 F10. 너무 왜 이렇게 못쓰니 글을. F10, F20 F30 하고 F40.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지금 보니까 영하고 42영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구한 다음에 10배 하면 되네요. 저 3개 더 한다. 3 plus 8 plus 9 하고 multiple 10. 200. 이게 뭐다? A번. 공식을 줬네요. Write down the exactly cross-sectional area, BI. Integration 0부터 어디까지? 40까지. 0.04x2 minus 0.001x3 dx. 네. 그리고 II번에서 이거를 풀어달라고. 식조차도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가 보다. 그리고 0.04x2 minus 0.001x3. 냅두세요.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0부터 어디까지? 40까지. 그리고 f1x dx. 네. 이게 이그잭트예요. 210, 3.33. 2 decimal place까지 표현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 자, find the percentage error. C번은 exact value에서 assuming value 빼고, over. 위에는 absolute 씌워주시고, 밑에는 하고, multiple 100 했을 때 percentage error가 나옵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 200 하고 디바이드 하고 multiple 100 6.25% 나타내 주시면 네, 됩니다. Number 10. 이게 다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자, baseball game. The surprise is the batter standing beside the home plate. The ball thrown toward the home plate 모델 이 형태로 갑니다. You know, the axis horizontal distance y is vertical height. 네, 이게 다 끝났고. Outcome through the between the 50.53 and 1.24 meter at the some point 12 home plate. 아, 지금 여기가 뭐라고? 아, 아니구나. 볼의 하이트가 지금 여기가 0.53에서부터 1.24 사이면 여기를 지나갈 때 그럼 뭐라고?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홈플레이트를 지나가는 때그 사이를 만족시키면 스트라이크를 주기로 했대요. When I reached the front of 여기에 도착했을 때 지금 여기에 도착했을 때 하이트가 1.25였대. 그랬을 때 the height ball change 8m. A. 그러면은 이게 결국 뭐가 돼야 돼? AI 번에서 A over 0.43가 그레디언트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0.0045. 그렇죠? 0.43 vertical 마이너스 0.0045. 네. 마이너스 0.00194. 네, 뭐 이렇게 3 significant figure 하면은 A는 이 값이다 라고 얘기는 할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얘기를 됐고 I have just devised strike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래. 그럼 뭐예요? 1.25에서 plus A 자, A를 네거티브라고 난 봤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보자. 12.5 plus answer. 그러면 잘못됐다. 1.25 plus 1.2 48? 너무 이상한데? 잠깐만, 뭐가 잘못했지? 아, 여기서부터 잘못했죠. 여기가 45인데, 제가 하나를 더 썼어요. 그쵸? 왜 잘못 봤지? 그럼 이것도 0이 하나 줄어야겠죠. 그러면 곱하기 10, 네. 그리고 1.25에 plus answer 하게 되면 1.23 이렇게 계산하면 1.23 이거 뭐보다 below? 1.24보다 below 그래서 strike 뭐답 이상하더라고요. 있나? 없네. 요거 그냥 무리하게 저기다 좀 풀게요. 완전 next throw, the sucker hit the ball toward the wall is 5m high. Horizontal distance 96m. 이게 D죠? HD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In this model, H is height over the ground, D horizontal distance ball. Go over 할지 아니면 내려갈지를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나는 지금 뭐 구해야 되는 거야? C번에서. 아, B번에서. H96를 계산을 해서 이게 5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네. 갑시다. 마이너스 0.01
8.34 8.34는 bigger than 5. 그쵸? 네. 5보다 높아요. 그래서 go over 넘어갑니다. 뭐 야구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지만 뭐예요? 홈런? 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넘버 11. 그림이 있고 이러면 솔직히 좀 아날리시스하기 편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뭐 준 거야? 피라미드 밑에 스퀘어 베이스인가? The vertical post placed around the outer edge cylinder part. Each post formed cuboid right square base. Right square. 네. BC도 20, EB도 20. The cuboid part over the post must be made such that with the and hence the width of the pyramid exactly 20 cm. The length of apex of pride pyramid A to any corner base 40.6. But this is only accurate realist tense. 이게 되게 realist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아 이게 boundary 문제구나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시키죠? 리얼리스트 탄스니까 뭐야? 얼마만큼 더 하고 빼야 돼? 리얼리스트 탄스. 0.05. 여기에서. 그러니까 10의 자리,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10의 자리에서 내가 그러니까 리얼리스트 탄스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AC의 possible value는 40.65부터 40.55. 네. 이렇게 됩니다. 까지. AC is midpoint BC. Determine the upper bound, lower bound AH. 근데 여기서 BC가 boundary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러 가야 돼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 is exactly 20cm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밑에 BC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B번에서 내가 AH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 AC 스퀘어 플러스 아이고 마이너스 BH? BH 스퀘어인데 얘는 뭐라고? 얘는 exactly 10이라고. 그러면은 AH의 또 upper bound, lower bound, AH의 upper bound, lower bound를 쓸 거야. AC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40.65 square minus 10 square equals root 10.71이라고 해야 되나? 3 significant figure 하면 10.7. 자, 그리고 이번에 바꿔서 얼마? 여기 5로. 이거 root 10. 네. 10.6. 일단 근데 이 value 자체는 냅둬놔야 돼. 다음번 계산할 때 필요할 수 있어. 네. 요게 뭐다? 미번 문제 푼 거. 자, for the post be the safe children angle between the height of base must be 22 degree. slant height 하고 base 사이가 less than 22. 그럼 어디? 여기가 22도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뭘 알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죠. 얼마? 10? 이건 exactly 10. 늘 얘기하죠. 즉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10 over 2지. 네. 이게 뭐 바운더리 전체를 다 생각을 했을 때 얼마인지 체크를 해달라는 게 되겠죠. 비교를 되죠. 10 over 2분. 그다음에 아크 코사인 10 over 2분. 네. 무슨 얘기예요? 앵글이 세타는 18.9부터 20.9까지. 저 범위에서 지금 내가 위에서 구한 AH의 범위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세이프 타다. 왜? below the 22. 그렇죠? 22분보다 둘다 낮기 때문에 얘는 세이프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On specific day, speed over car pass, camera model by normal distribution. 미는 줬어. 이것이 two standard deviation이래. 그럼 뭐야? 이거 나누기 얼마? 2를 하면 standard deviation을 볼수 있습니다. 75.7-57.3 over 2, 4.2 이게 standard deviation. 스피드 티켓 is greater than 72. 네. 지금 그러면 얘가 x가 normal distribution이고 67.3, 4.2 square가 되는 거고. 그때 probability 이거보다 greater than 하면은 이슈가 발생한다. px가 72보다 커지는 확률을 보여줘. menu 55에 마이너 luminosity depth 72 네네네 67.3 4.2 0.132 132. 그 다음 문제를 봤더니 82% car p km부터 q km interval include 74. 그러면 얘가 simical, symmetrical 하지 않는 것을 쇼댓에다가 만약에 이걸 쇼댓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symmetrical 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와, 이 문제는 근데 AI SL에게 내기는 좀 그렇잖아. 여기가 얼마? 67.3. 그리고 난 다음에 symmetrical 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가 Q 이게 P 그럼 여기 얼마? 41%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91% 그래서 그러면 inverse normal로 문제를 풀수 있네요. Q-value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symmetrical 하다고 Q-value를 찾았을 때 menu 55의 inverse normal 네, area over 0.91 그 다음에 뮤가 얼마? 67.3 얘가 4.2 그래서 나타내는 저 Q value가 지금 얼마예요? 72.9 이거 자체가 지금 뭐예요? 뭐보다 작아요? 74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이 전체 그러니까 74가 포함이 되려면 얘네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쵸? 그래야 74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뭐 근데 요 정도만 풀어도 쇼댓은 돼요. symmetrical하게 확인했더니 그게 아니야. 라고 그거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답이 됩니다. number 13.
bullet travel 8km.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 그죠? 이게 얼마니? 45.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and then.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right angles밖에 없어요. 왜? 여기도 48, 45, 45. 지금 다 똑같아요. 여기가 right angle. 자, 그랬을 때, find the bearing on the vertex travel within the directory. 이런 느낌으로 해야겠다. 그죠? 내가 지금 알아봐야 될 앵글이 뭐냐면, 여기 쟤를 어떻게 찾지? 아, 찾을 수 있구나. 여기를 찾을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찾으면 되네요. 그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네. 그러면 나이 앵글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 is 6 over 8. 36.9. 그럼 거기다 45까지 더해줄게. 45. AD.1.9. 여기가 AD.1.9. 여기가 right angle.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171.9. 이게 뭐다? 요 지금 여기서부터 다이렉트하게 이쪽으로 왔을 때의 bearing이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172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네요.